다람쥐, 원숭이도 했었고 헬리콥터도 했었는데 다 실패했어요. 90년대 원숭이를 동원 잣따기 훈련을 시켜봤지만 깔끔한 원숭이들 털에 묻은 송진 골라내느라 잣을 딸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요.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헬기까지 동원해봤지만 효율성이 영 떨어졌고요. 위험하지만 사람의 손길 외엔 잣을 딸 방법이 없다는데요. 타자보다 좀 빨라요. 잣따기 경력 20년, 베테랑 잣 수업 단장님 오늘 실력 제대로 보여주신답니다. 맨몸으로선 금성급 모르나 싶더니 어느새 꼭대기! 올라왔습니다. 30초 만에 뚝딱 25m 나무에 올랐다! 감탄사만 연발하던 담당 PD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어 보는데 다치는 것 같아요. 걱정되죠? 드디어 나무 단단히 부여잡고 점핑! 조심스럽게 한 발 내딛는가 싶더니 그 자리에서 얼음! 체감으로는 한 10m 올라간 것 같다니까요. 젊은 사람이 그것도 못해. 벗어 벗어. 군대도 갔다 왔다며 남자가 그것도 하나 못 올라가. 잘 안 찝혀요 이게. 그래도 한 해 이거 하면 그만큼 또 보람을 느껴요. 맛있다 고맙다 소리 들으면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지. 아찔함과의 한판 사투를 마치고서야 얻어낸 귀한 선물 잣. 수확한 잣송이를 가득 싣고 하산할 준비를 하는데 이 한 장에 비가 어느 정도 돼요? 대략 한 60kg 정도 됩니다. 8m의 장대와 두 다리로 얻어낸 오늘의 결실. 오늘 하루 수확한 양만 무려 1톤. 딴 거 가가지고 이제 어디 가요? 까는 대로 가야죠. 이젠 잣송이에서 잣으로 환골탈태한 일만 남았다. 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. 단단한 껍질 속에 숨은 알갱이 바로 이 피자 상태로 수정한 후에 껍질을 벗겨내는 공정을 거치면 작지만 귀한 풍요로운 가을의 선물 잣. 매끈하고 윤기가 잘잘 흐르는 노란 잣에 모양도 맛도 일품 잣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힘들게 수확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귀하게 얻은 잣.